안녕하십니까. 짱쇠 배관 용접하고 원장 짱쇠입니다. 넓은 갭 교육 왜 필요할까요? 지금 사진은 저희 예전 졸업생이 현장에서 넓은 갭을 만나서 원장님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이 친구는 일반 현장을 거쳐서 지금은 해양 플랜트에서 비철 용접, 쿠니 용접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정도 경력에서 쿠니 용접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정말 대단합니다. 넓은 갭 모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와이어 송굽이 제일 중요합니다. 송굽을 이제 장봉. 와이어 장봉 송굽을 쓰고, 어떻게 하는지 장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이제 한쪽에 개선면을 지지. 그 전에는 우리가 한쪽에 개선면을 지지했잖아. 지지하지 말고. 지지하면 이게 잘 안 움직여 이게. 지지하지 말고 가운데 센터에다 두고 자 이게 지지하는 손가락. 지지하는 손가락. 지지하는 손가락으로 반영하는 거야. 봐봐. 지지해버리면 와이어를 여기다 지지해버리잖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엄지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 요거 지지하는 손. 내가 와이어 떨린다는 거는 결국엔 지지하는 손가락이 떨리기 때문에 공급하다 떨리는 거야. 지지하는 손가락이 고정이 돼 있잖아. 지지하는 손가락이 고정이 돼 있으면 와이어 송굽이 안정적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넓은 갭 할 때도 여기 개선면에 정 안 되면 개선면을 고정하지만은 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지하는 손가락 여기 개선면이나 생각하고 딱 잡아가지고 자 넓은 게 따라가면서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이어는 개선에 지지하지 않고 중지에 지지하여 와이어를 송굽을 합니다. 와이어는 간통을 하고 장봉을 사용합니다. 이때 자신의 와이어 송굽의 능력이 얼만큼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약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갭을 7에서 10mm 정도 만들어서 자신이 와이어가 간통이 되는지 그리고 샘물을 따라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안 된다 생각하시면 그냥 잠잘 때까지 와이어 들고 다니면서 송굽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빙보다 더 어려운 게 와이어 송굽입니다. 둘, 오케이. 가고 샘물 경사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저는 학생들에게 넓은 갭을 교육을 할 때 반전기, 즉 크레이트 전기를 잡으면서 용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학생도 본전류, 전류가 높은 전류 갖고 넓은 갭 용접을 합니다. 좀 전처럼 양쪽 개선면에 와이어 곰량을 많이 하여 샘물의 용착을 확실히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샘물이 몰리지 않고 샘물이 펴지면서 백이 스무스하게 형성이 됩니다. 저희 학원생이 넓은 갭이 처음이라 턴센 끝이 많이 떨리네요. 오버헤드 구간은 와이어를 간통하여 샘물이 안에서 형성되도록 하고 텅스텐은 샘물보다 먼저 선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와이어가 밖에서 공급을 하면 샘물이 밑으로 쏟아지면서 용착도 되지 않고 잘못하면 샘물이 몸쪽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혼자 뭐라? 둥글둥글거리노. 어? 아까보다 잘할 수 있었는데. 아까보다 잘할 수 있었나? 전기가 아까운가? 아까 원장님 하던 전기였는데. 어, 내가 하던 전기. 그러니까 넓은 갭은 전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기를 높여야 된다. 결국에는 용착을 시켜가지고 따라오는 샘물이 펴주도록 해야 되는데, 샘물이 안 펴주신 거야. 못 따라온 거야, 이 샘물이. 못 따라오니까 가운데 계속 몰리는 거야, 봐봐. 이거는 펴주고, 확실하게 용착을 시키고, 따라올 샘물 주고. 차이가 나지, 확실히. 네, 차이가 나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처음 치곤 잘했다. 내가 이때까지 넓은 게 교육한 학생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자, 어제는 저기 부스에서 넓은 갭 연습했고 오늘은 현장 실습장에서 연습할 건데 이렇게 바꾸고 혹시 이거 용접한다고? 이거 용접하고 그다음 저거 용접하고 보이는 하진으로 해가지고 하진 배웠으니까 하진으로 해가지고 하고 상진으로 용접하고 자 이거 용접하려면은 단봉으로 쓰면은 편한데, 단봉은 얼마 용접 못해. 어제 연습해봤지, 나는. 그래가지고, 장봉을 좀 쓰고, 단봉도 쓰고, 겸하면서 할 거야. 한 명은 이제, 단봉 좀 잘라오고, 알겠지? 그러면은, 장봉, 예, 용접하면은, 최대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자세가 그나마 나. 여기 누울 수가 있고, 여기 눕지 못하잖아. 빔 때문에, 서포트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제일 편한 자세에서 되게, 이제, 하진속으로 해야 되고 하진으로 용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진 여기서 하진으로 땡겨서 용접을 하고 상진으로 용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용접을 해야 돼. 알겠지? 아 제가 만든 현장 포인트인데 자세도 너무 낮고 그리고 파이프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제가 용접해도 되게 힘든 포인트입니다. 일정이 나왔고요. 하드 떡이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와이어 이제 반전기를 계속 잡다 보면 슬러도 계속 타고 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풍선이 선행. 풍선이 선행돼야 되고 버티컬 구간 오면은 백이 많이 안 나와. 그래서 항상 어제 아까 노트 필기한 거에서 내가 적어놨는데 버티컬 오버헤드 구간에는 당연히 단통으로 넣어야 되고. 버티컬 구간에도 와이어가 계속 백이 많이 갭이 넓으니까 백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고 와이어를 자꾸 빼는데 빼는 게 아니고 와이어가 안에 있으면 어차피 샘물은 열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여기 아주 좋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계속 공급을 하더라도 이 샘물 자체가 계속 녹인 물이 앞으로 다 쏠리게 돼 내 청소에 앞으로 와가지고 샘물을 붙이기 때문에 백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버티컬 원래는 우리가 이제 갭 용접 그러니까 스탠다드 용접할 때 보면 버티컬에서 용량이 많이 되잖아. 넓은 갭은 오히려 이제 그런 식, 이런 식으로 용접하면 백이 많이 안 나오니까 와이어 위치는 안에, 안에. 알겠습니다. 용접 이렇게 가고 반전기 잡고, 가고 반전기 잡고, 반전기 따닥, 따닥, 따닥 이렇게 해버리면 용착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결국에 샘물이 용량이 많아. 가운데로 이제 다 쏠린다. 겉에 있는, 이렇게 용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용착이 안 되고, 요렇게 배가 부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용접사분들이 본 테크를 놓을 때 대부분 테크의 높이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려갈 샘물을 개선면에 확실하게 용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용착시키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결국엔 녹인 물이 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넓은 갠 용접도 반전기를 잡으면서 용착되는 것을 막게 되면은 결국에는 백으로 형성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바이드 때는 완전 안에, 버티컬 때도 안에, 아래 보기에 이제 접어들면은 이제 밖으로 와이어를 이제 밖으로 빼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와이어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기를 잡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계속 반전기 잡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넓은 갭을 현장 가면 되게 많이 만날 거예요. 만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용접할 줄 알고 쌤은 어떻게 그쪽으로 용접하는지 아마 알면은 되게 쉬운 용접, 모르면은 어려운 용접. 아시겠죠? 여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안 떨려야 돼요. 아까 내가 용접하다가 몸 딱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용접하니까 몸이 떨려. 자세 골치 잡아가지고 몸 안 떨리도록. 현장 용접이 자꾸 하다 보면은 쉬운 게 뭐냐면은 경험이 많다 하다 보면은 자세가 엄청 안 좋아도 무조건 립백을 만들어요. 용접사들 어느 정도 기량 되는 사람들. 자세가 안 좋아도 무조건 립백 만들어요.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현장 용접이 그 사람들한테 쉬운 이유는 내가 어디 기댈 데가 많아. 한 번씩 기댈 데가 없을 때가 되게 힘들어요. 그때는 호흡도 멈춰야 되고, 호흡을 아예 멈추든가, 코로 들이마시고 입을 내뱉든가,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됩니다. 현장 용접은 팔을 기대고, 몸을 기대고, 다리를 어디 기대고, 지지하고 이렇게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되게 현장 측에 용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거는 약간 하진성으로 제가 용접을 할 거예요. 하진성으로. 현장 용접에서 하진 용접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용접입니다. 특히 하진 용접은 넓은 갭 용접 시 전구간 하진으로 용접하는 게 가장 수월하고 빠른 용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세는 자세가 낮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하진으로 용접을 합니다. 저희 학원생들은 육지는 정말 기가 똥이 차게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용접을 배우기 때문에 현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현장 용접은 꼭 익히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초충 용접이 마무리가 되고 파이널까지 용접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용접한 옆에 학원생이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이 그렇게 이쁘진 않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넓은 갭을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하진 교육을 받았는데 텅스텐 각도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다시 수중을 해줍니다. 상징으로 용접하듯이 텅스텐 각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 각자 개인 부스에서 용접하는 거와 현장 포인트에서 넓은 갭을 용접하는 거는 레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게 내면 야무지게 딱 잡고 학생들이 자신감이 생기게 잡고.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넓은 개념이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제가 둘, 학생들에게 셋, 넷,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넓은 개념 영접을 할 때 반 전기 크레이트를 전기를 잡지 않고 본 전기만으로 용접을 할 때까지 7에서 8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용접을 하느냐를 알아야 용접이 더 여유가 생기고 더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용접하는지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편한 데서 하다가 온다고 합니까? 좀 어려운데 하니까 연습해보세요. 힘들지? 갭 10mm 만들어서 한번 용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